오늘은 저도 앉아있고 싶네요. 여기 있는 자리가 무색할 만큼. 아, 우리 태연아 좀 앉아주시고. 네. 여러분, 가까이서 신청하니까 더 예쁘죠? 네. 저도 잘생겼죠? 네. 아, 미안합니다. 그냥, 농담이에요. 오늘 웃자고 한 거니까. 좀 재밌게. 지금이라는 말씀. 은정 씨가 또 크게 웃으시니까 약간 더 민망하네요. 아, 좋습니다. 자, 우리 티아라 형들과 함께하는 시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티아라의 근황 토크 시간입니다. 딴딴딴, 따란. 다들 좀 해주면 안 돼? 티아라의 근황 토크! 짠! 나왔어요. 좋아요. 잠시만요. 다 알고 계셔서. 여러분, 제 의자를 좀 더 같이 붙여도 실례가 아니겠죠? 오해하지 마시고. 아, 제가 사실 오늘 오빠라고 부르라 그랬지 왜 그래. 그래? 오빠라고 하렴. 나 고맙지. 안 돼요? 근데 형이라고 부를 순 없잖아요. 오빠가 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알았어요. 흥분하지 마시고. 예, 알았어. 멀리 갈게요. 그럼 돼요? 알았어요. 자, 우리 여기서 PD를 좀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우리 티아라 분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중국까지 진출하셨어요? 지금 아까 보니까 여기 네. 한국 팬 말고도 다른 외국 팬분들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맞죠? 네. 외국 팬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니혼노 간다. 우와. 그 차이나 애국 홍콩 차이니즈 중국 분들 차이니즈 홍콩 말레이시아 네 팬들. 네, 정말 중국 분들도 많으세요. 오! 네. 네, 말이죠. 오늘 티아라 멤버들이 조금 더, 이번에 티아라 분들이 뭘 하시는지 여러분이 알겠지만, 그거보다 더 핫한 최근 근황, 그거를 제가 한번 티아라 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아시겠죠? 네. 자, 우리 티아라 분들, 전부 다 모두에게 질문해볼게요. 네. 모두에게 한 분씩. 명씩? 전부 다 한 번으로 다 답을 해주세요. 그래, 우리 나이 순으로 대답. 그래, 그래. 네. 좋아요. 나이가 어떤 순? 많은 순? 많은 순. 그래, 그래. 아, 다들 매력이 넘치네요. 좋아요. 아, 가장 최근에 나한테 밥을 사준 사람은 누굴까요? 밥을 사준 사람? 밥을 사준 사람. 가장 최근에 사람? 밥을 사준 사람. 뭐라고? 사준 사람이 없고요. 성범이. 네? 매니저 성범이가 사. 아니요? 그래, 한번 얘기해봐. 그래. 잘 생각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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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근에 저는 엄마랑 네네. 외출을 하고 또 같이 다녀서요. 제가 엄마랑 또 밥을 또 제가 사드리기도 하고 또 같이 한 것 같아요. 주 브라싱이 어머니와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군요. 네, 저 엄마랑 같이 시간 많이 보냈어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우리 큐리 언니. 저는요. 큐리 씨. 네, 저는 얼마 전에 생일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제가 다 썼어요. 아. 생일인데 썼어요? 진짜. 네. 진짜. 맞아요. 생일은 그 베푸는 날이에요. 재밌게 즐기는 날도 있고. 네? 뭐라고요? 멋지다고요? 너 조용히 하세요. 친구니까. 조용히 하시고. 자, 이제부터 우리 티아라와의 시간을 좀 챙기게. 그러면 반대로 내가 사준 사람. 우리 효민 씨, 맨 끝에. 아, 지금 갑자기 생각. 네, 내가 밥을 사준 사람. 가장 최근에. 생각해봐요. 효민이한테 밥 얻어 먹어본 기억이. 아니에요. 밥을 해줬다, 그럼. 혹시. 밥을 해줘요? 해준다고 약속. 같이 있으면서. 전 최근에 남자가 밥 사줬어요. 오! 맞아요. 포기하네요. 여긴 아니야. 아빠가. 아빠 아침을 꾸역 해주시거든요. 아, 아빠가. 아빠 사랑해. 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엄마랑 싸웠어. 왜요? 엄마가 밥을 안 줘가지고 효민이는 분명히 먹고 왔을 거라고. 은정 씨는 밥을 산 적 있어요? 밥을 산 거요? 밥이 아니라도 누군가에게 저... 무엇을 산 적? 가장 최근에? 아니 저도 며칠 전에 생일이어서요. 대학 동기 친구를 밥을 사줬어요. 네. 요즘 생일은 다 주로 밥을 사주는 날인가 봐요. 그리고 그렇죠? 선물을 받는 거니까요. 아 그런가. 기브 앤 테이크 좋아요. 자 그럼 다른 질문 해볼게요. 오늘 안 해요? 다른 질문 하려고. 우리 지원 씨한테 지원 다 생각했어요? 나 지금 다른 질문 하고 싶었거든요. 네, 지현 씨는, 지현 씨.
가장 최근에 통한 사람, 마지막. 아. 여기 올라오셨 마지막 통한 사람. 아, 저희 오빠요. 아, 친오빠? 네. 아. 지금 여기 와 있거든요. 어! 휴가 나왔는데 군인? 네. 호준이 진짜 잘생겼어요. 어딨지? 자, 우리 오빠! 여기다! 어디? 저기 사람... 뒤에 지연이랑 똑같이 생긴 사람. 결혼이다, 결혼. 어디 계세요? 어디? 네,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와, 잘생겼어. 안녕, 호준아. 진짜 잘생겼습니다. 잘생겼네요. 근데 휴가인데 동생의 팬클럽 오신 거예요? 군인! 네, 선글 오겠다고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나보러 온 거야? 나보러. 근데 저는 효빈 언니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아, 정말요? 이따가 사진도 나랑 찍을 거야. 저랑도 한번 사진 찍어주시죠. 네. 네. 아, 오케이. 고맙습니다. 어디서 근무해요? 철원에서. 철원 멀죠. 굉장히 아, 진짜. 여러분, 저것 때문에 우리가 두 다리 뻗고 자는 거예요. 다들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번에 누구에게 좀 소영 씨에게 좀 해볼까요? 네. 가장 최근에 눈물 흘렸던 일 있어요 혹시? 눈물 흘린 거요? 세상. 얼음 공주? 나는 울지 않는 차가운? 아니요, 저 잘 우는데 눈물 흘릴 일이 없었어요. 오늘? 오늘 곧 흘릴 예정입니다. 아!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아! 저희 팬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럼? 네, 네. 오글거리는 거. 어떤 거? 좋아해?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오글거려. 하지 말라고. 우리 티아라 팬들이 그럼 티아라 생각하시기에 우리 티아라 팬들의 성향은 약간 어떤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희 다 항상 늘 저희끼리 같이 얘기하는 건데 저희 팬들 너무 재밌어요. 아 재밌어요? 네, 끼도 많고 또 이제 너무 고마운 게 이제 그 단합이 너무 잘 돼가지고 사실 저희가 뭐 해외 활동을 할 때나 또 활동 주춤할 때가 있는데 그때 본인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한 명이라도 혹시 다른 데 갈까봐 서로 붙잡고 저도 뭐 티아라 팬클럽 오늘 가입해야 될 것 같은 약간 이런 마인드면은 퀸즈의 이론이 되고 싶습니다, 저 지금 증인이 많아요. 네? 지금 증인이 많아요. 아, 이따가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샷 또 올려주세요. 아, 여러분들 같이? 네네. 아, 찍어 봅시다, 오늘 사진 한번. 좋아요. 보람씨, 좀 질문해드릴까요? 네. 가장 최근에 내가 선물한 사람. 네? 선물. 내가 선물을 한 사람. 없는 듯. 작년에 아이고. 귀여움이 같은 분들 맞죠? 없는 듯. 네. 없어요? 네. 그러면 뭘 나눠줬다. 기부, 나눔. 어떤 거? 아, 저 제가 그 맛있는 걸 되게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맛있는 걸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거 되게 스태프분들이나 저희 멤버들 배고플 때 그 씹을거리 같은 거 많이 나눠서 그랬던 것 같아요. 티아라 멤버 중에 가장 음식을 많이 먹는 멤버는 누구예요? 아, 진짜 다 잘... 누구? 네? 네? 저요. 다 잘 먹어요. 아, 지현 씨. 잘 먹어요. 네, 잘 먹어요. 조용히 숨기고 있었어요? 아닌 척 잘해요. 아닌 척 잘해요. 어, 팬들은 다 알고 있네요. 누가 뭘 좋아하는지. 은영 씨 많이 드세요, 평상시에? 네. 와! 효민 씨도 많이 드시고. 효민 씨도 많이 드세요? 아, 저희 다 너무, 그러니까 밥이 없으면 일을 안. 근데 약간. 늘 항상 밥을 먹고. 저희가 약간 요즘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걸그룹은 약간 좀 안 먹을 것이다. 안 그래요. 우리는 그걸 깨는 거예요, 그럼. 제가 우연에 물어봤어요. 사실, 계획 콘서트에서 제가 오늘 티아라 팬미팅 사회를 보였다 그랬더니 다들 니가 공일 왜 해? 니가 어떻게 해? 네, 그래서 너무 좋아요. 민지 오빠.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물어봤어요. 모 선배가 말해주는 거예요. 티아라는 화장실 안 가.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왜? 사람인데 왜 하지 않나? 티아라는 이슬만 먹어. 내가 아 진짜로 아 진짜 그래서 나 그래 내가 표정 관리합시다. 여러분 좀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 좀 정말 세침 그러고 해야 되는데 저희 팬들이 저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저희 방금 커뮤니티 해보셨죠? 생각하거나 이럴 때 조봉이라고 해서 왜 이렇게 음식 같은 거 도시락 넣어주고 하잖아요. 네네. 어마어마합니다. 저희 먹는 양을 알기 때문에. 오 그렇구나. 네, 삼계탕 장어 뭐 이런 거 주시고요. 네. 삼계탕이랑 장어요? 네 뭐 그런 것도 주시고요. 티아라한테 건강한 걸그룹이네요. 건강하네요. 건강한 걸그룹. 건강합니다. 밥 한 방울 하나고 일 못하고. 아, 그래요? 사실 보면 좀 되게 많이 좀 허리허리하고 말랐잖아요. 그쵸? 예. 아니, 그런 것도 아닌가 봐요, 또. 솔직해요. 솔직해요. 소통을. I love you. 다시 모두 다 크게 I love you. 시작. 다음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티아라의 소지품 토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여러분들이 아마, 아, 좋아, 이런 마음. 좋아요. 잘 오세요. 소지품 토크. 좋아. 아, 벌써 지루한 거야? 네. 아, 하시고요. 자. 저희가, 티아라 여성분의 가방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과연 우리 티아라 여러분들은 가방 속에 무엇을 넣고 다니는지 궁금할 겁니다. 그렇죠? 네.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그래서 가방을 준비했고 사실 이 가방이 누구의 가방인지 저도 몰라요. 그리고 아니 이거 이렇게 갖고 와도 되는 겁니까? 네. 말도 없이. 네. 지금 효민 씨 좀 당황하셨고요. 은정 씨 좀 당황하셨고. 다들 당황하셨고. 가방 이대로 갖고 온 사람은 없었어요. 저희가 끊은 알아서 거잖아. 알아서 뭐. 나 수면 양말 입고. 여러분 궁금하죠? 예. 저도 굉장히 근데 사실 남자가 여자의 가방을 함부로 열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되게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여러분 이게 원래 뭐 자기 애정품 같은 거 하나만 내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 다 이렇게 좀 조심해서 선택을 했는데 이렇게 가방째로. 여러분과 여러분 우리 테라분들을 가장 많이 가까이서 응원해 주는 퀸즈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갑작스럽게 공개해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아 좋아요. 예! 이제 좋아요. 자, 이 가방이 누구의 가방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뭐가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자, 자 여러분 우리 테라 멤버의 누구의 표정이 안 좋아졌나요? 너무 키린데. 아 말하면 안 돼. 자 여러분 일단 이 가방 누구 같죠? 느낌이 티레나. 자 생각해 보시고 제가 가방에 있는 거 하나씩 빼볼게요. 빼요? 아니 아니 빼보자. 빼보고 빼. 혹시 서로 아세요? 서로의 가방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몰라죠. 자 이번에 조금 더 우리 서로 알아가는 시간. 다 빼봐. 다 빼봅시다. 표정 관리야. 표정 다 관리. 자기 놀래도 안 가방인지 아닌지 모르게 표정 관리해. 아 향수입니까? 향수? 그렇게 생겼네요? 첫 번째 향수 나왔어요. 식용유 아니야? 식용유? 식용유. 올리브유 맞는데 식용유. 첫 번째 향수. 두 번째.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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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의 사진이 있는지 보고 싶지만 보진 않는 걸로. 맞아요.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그래요. 어? 누구 가방이에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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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입이 궁금할 텐데, 다들. 어? 아! 감사합니다. 왜냐, 저는. 당신주의 감정 수업에 대한. 감정 수업. 감정 수업. 아~ 감정 수업. 이렇게 무거운 자, 특징에서. 이 가방의 주인공이 누구세요? 누구실 것 같아요? 은정 씨가 맞죠? 네, 지금. 아, 맞습니다. 책 좋아하세요? 아, 덥다고. 그냥 들고 다니는 거 아니죠? 책, 책. 책 보세요? 배고 자려고. 배고 자려고. 라면 먹을 때 다치려고. 잠이 많아서 최대한 배고지예요. 이해로 하려고. 아니에요. 그게 제가 생일날. 생일날. 생일 서점에 가가지고요. 서점에 가서? 네, 마침 몇 개 샀어요. 그래서 두 번째 책을 지금 이어서 읽는 거라. 좋습니다, 여러분. 아, 똑똑한 우리 은정 씨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책 자주 받는 게 좋아요. 책 자주 마시고. 다음은 빨간색 가방. 아니요, 다 꺼내진 않을게요. 자, 빨간색 가방 한번 열어볼게요. 왜요?
자, 셀카고. 아, 전기 충격기인 줄 알았어. 여러분, 셀카고. 나 전기 충격기인 줄 알았어. 자, 순간적으로. 셀카고인데, 여러분, 아시죠? 제일 좋은 셀카봉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연결돼서 원터치 되는 거 비싼 거 맞죠? 비싼 거. 고급 셀카봉이 들어있고요. 여자의 가방을 열어보는 게 되게 약간 설레기도 한데 재밌기도 하네요. 뭐가 들었을지. 그리고. 어. 다이어리. 다이어리 들어있고요. 아. 여러분, 한국말로 된 인사법인데요. 여기 중국말로 이렇게 써 있어요. 따자하오, 워시 티아라, 이 샤오미. 오! 너무 좋지. 이 가방의 주인공은 우리 효민 씨입니다, 여러분. 어, 중국어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시네요. 효민 씨. 중국어로 살짝. 그치. 끝이에요? 중국어로 살짝 우리 중국 팬들에게 인사 정도 할 수 있어요? 있어요? 따자하오, 워시 티아라, 이 샤오미. 오! 오! 잘했습니다. 아, 다시 한번 류민 씨 가보려고요. 자, 제가 질문 다시 한번 넣어드릴게요, 일단. 가방 주머니가 이렇게 열려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음 가방 또 한번 열어볼게요. 가방. 어머, 귀여워. 오! 그게 가방이에요? 지갑 예쁘다. 이쁘죠, 그쵸? 지갑 아니에요? 미키리. 진짜 딱 찍힌 것 같은 거 보니까 진짜 딱 맞아요. 이거 어머님이 사주신 거 아니에요? 가방을 한번 열어볼게요. 네. 근데 보통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다들 가방에 좋은 것만 들었나 봐요. 그 가방 유명해요. 왜 보소나 궁금해. 왜? 과자. 주로. 진짜로? 아, 정말. 아, 정말 잘 먹는 우리. 주로 이제 우리 티아라 가방에는 화장품과 과자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아, 네, 볼 것도 없네요, 화장품. 특이지 말고 들어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쵸? 네, 화장품이네요. 다 화장품? 아, 립, 특이하게 립스틱이 두 개가 있어요. 립 중요하지. 아, 립 세 개네요. 오케이. 도와주세요, 그렇게. 같이 해주세요. 큐리 언니. 좋아요. 네. 자, 마지막 이 가방은. 누구의 가방이죠? 아, 여자 가방을 막 뒤진다는 게 쉽지가 않네요. 먹어보이세요. 네. 자. 마지막 가방 아마도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저도 궁금해요. 도대체 이 아이는 가방에 뭘 넣고 다니나? 별거 없어요. 나도 궁금해요. 분명히 책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어, 없어요. 그거. 책 같은 없어요. 오다리. 네, 손다리기. 자일리돌. 자일리돌. 마스크. 없어요. 그거. 그리고 입이 바쁘다. 이 가방. 화장품. 아, 우리 사라의 가방에 뭐가 있죠? 어? 아! 어! 재산목록이 하나 있네요. 아, 뭐 그런 걸 해요! 아,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아, 예. 우리 어린이가 이제 어른이 돼서 운전을 하잖아요. 네, 지연이 가방이었는데 아쉽게 책은 없네요. 와, 오, 좋은 책. 아, 책이 하나 있습니다. 아, 아 지갑입니다. 책을 빙자한 지갑이었습니다. 아, 우리 티아라의 가방 속에 수집은 댓글 여기까지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살짝 설득입니다. 어때요? 자기 가방을 우리 팬들에게 보여준다는 거? 좋아요. 근데 저희가 가방 이게 단 거 같죠? 아니요. 저희 항상 같이 다니는 팬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는 저희에게 항상 가방 두 개와 또 매니저 오빠들 어깨에 하나씩. 네, 저희 보조 가방이 되게 많아요. 보조 가방에도 주로 이제 화장품과 과자만 들어있는 건가요?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해요. 그냥 그. 네? 돌발 퀴즈. 잘하고 계세요. 어? 나 이런 거 좋아. 여러분도 한번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잘 듣고 정답을 모르시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티아라 여러분도 문제 한번 들어보세요. 노르웨이의 화가 에디바르 문크. 아, 그 사람? 프랑스의 소설가. 친하죠? 프랑스의 소설가 기스타브 플로베르. 아, 많이. 멕시코의 작가 구디 카르테나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요 세 분의 공통점 아시겠어요? 알아요. 자, 알아요. 말하지 마시고 저한테만 한 번 한 번. 제가 답을 좀 할게요. 답을 볼까요? 오케이, 여기까지. 자, 우리 계속 정해줄게요.
자, 여러분. 아, 문제에 대한 답을 제가 다 들어봤고요. 맞힌 사람 있어요? 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틀리신 분도 있어요. 틀리신 분들은 저희가 벌칙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와! 벌칙을 드려요, 저희가. 어떤 벌칙을 드리냐? 아주 어마어마한 벌칙을 드립니다. 자, 노르웨이 퀴즈. 노르웨이어가 엔버르 무크, 프랑스의 소울 카드바르 플로네르, 멕시코의 작곡가 구티 카르테라스의 공통점. 일단 맞춘 사람, 틀린 사람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춘 사람 틀린 나눌까요? 네. 좋아요. 정답 맞추신 분은요? 지현 씨. 오! 소영 씨, 소영 씨, 효민 씨까지, 큐니 씨, 은정 씨 두 분 틀렸어요. 틀리신 분은 큐니 씨와 은정 씨 두 분 틀렸어요. 앞으로 나오세요. 자, 저희가 벌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와, 몰라, 요즘 유명해. 자, 큐니 씨와 은정 씨만 두 분 나오시고요. 자, 큐니. 그러니까? 몰라. 왜 몰라? 여기 있는 사람 다 아는 돌발 퀴즈 정답은요? 정답은요? 뭐라고요? 정답 뭐라고요? 정답은? 정답은? 30초 후에 공개됩니다. 뭐지 이런? 요즘 인터넷 안 하세요? 그럼! 인터넷 하세요? 페이스북이나 각종 SNS 보셨어요? 요즘에 가장 각종 SNS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래 가장 화제였어요. 최근 가장 핫했다고 외국과 우리나라 사람 외국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 가장 핫한 이슈 최근 여러분 생각해봐요. 허니버터치 말고 과자 말고 딴 거 딴 거 딴 거 딴 거 아 진짜 핫한 거였는데 왜 둘만 딱 모르지?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봤어. 핫한 거. 핫한 거. 핫하다. 오늘도 핫하다. 그러니까 핫하고. 제일 이슈였어. 언제? 최근에 다섯 글자, 다섯 글자. 최근에 다섯 글자? 그 2분간. 정답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에드바르 문크, 기스타르, 플로베르, 구디, 카르테라스, 그리고 티아라, 큐리, 은정 씨가 생일이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답을 해주시면 돼요. 아, 예. 근데
그 질문이 들어오는데 질문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잖아요. 아, 좀 난처하고 하기 힘든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패스. 한 번만. 한 번에 한 패스.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아, 딱히 한 번.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기의 질문이 뽑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분. 아, 남성분. 제일 걱정되는데 질문이. 아, 아, 어디서 오셨어요? 왜요? 네. 성남이요. 성남이요? 실례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24요. 24?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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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요? 어, 좋아요. 성남에서 24살 팬. 어떤 질문에 지금 되게 궁금합니다. 자, 우리. 팬들이 보내신 Q&A 종이 있나요? 네. 종이 좀 주세요. 자, 나옵니다.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보통 예상 질문 생각하는 거 있어요? 나는 이런 질문이 있으면 좋겠다. 네, 사실 우리 팬들이 저희랑 너무 닮아서 흥이 있어요. 그래서 평범한 질문보다는 아주 센 게 많을 센 질문? 거예요. 네네네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분 한 분 질문에 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먼저 앞에 계신 은정 씨부터 가볼게요. 네. 한 번에 패스의 기회가 있습니다. 한 번. 뽑고 자리로 와요? 제발. 뽑고 마음에 안 들면 패스할 수 있어요. 사람아. 사람아. 아, 앞에서 한번 하시죠. 네. 더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고 질문이 아닌데 여기에 답을 해야 되는 거죠? 아, 난감한데 누나들은 완소녀. 자, 여러분 질문을 다 질문 한번 골라볼게요. 우리 팬미팅이기 때문에 아, 자 질문 골라볼게요. 자 여러분 자, 이름도 안 썼어요. 이름, 익명이야. 하시겠어요? 대답을. 자, 지금 여러분, 익명이고요. 질문에 나왔습니다. 우리 은정 씨 답 하시겠어요? 저요? 할게요. 어, 아, 할게요. 제가 그럼. 이거는 할거안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질문을 해야 돼요. 아, 그래,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질문 나 답하겠어. 우리 그렇게 청순하고 귀엽고 순둥순둥한 우리 백구 은정이 뽕 몇 개까지 넣어봤어요? 네, 맞고 있겠습니다. 내 손으로 나와본 적 없어. 내장돼 있는 거는 사용해봤어. 내 손으로 넣어본 적은 없던 것 같아. 자, 지금 아, 이제 민감한 부분이라 저도 뭐라고 애들을 고치겠어요, 지금. 네. 자, 좋습니다. 그녀는 내장형이었다. 건강한 우리 은정씨. 내장형이고. 거추장스럽게 그런 거 하지 마. 그녀는 내장형이었다. 다음 우리 지현씨. 누구니? 근데 이름도 안 썼다? 이름도 안 썼어요. 자, 한 번에 선생님. 패스가 있어요. 정말 이 질문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패스하셔도 돼요. 응? 작은 하시겠어요? 에이, 뭐, 아, 네. 별 게 아니어서. 네. 작은 사과 활동할 때 노란색 이소룡 추리닝 안 창피했어요? 아, 에이, 창피했지. 팬들이 먼저. 그 뒤에 표정을 어땠어요? 창피했어. 상황은 아는데. 팬들이 먼저 창피했지. 제일 먼저 들어왔는데. 네. 자, 창피했다고. 자, 다음. 다음. 소희 씨. 아, 나 무서워. 나 진짜 우리 애들 너무 세서 무서워. 자, 잘 골라야 돼요. 한 번에 패스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질문을 보셔도 돼요. 아, 이거는 살짝 비친데 영어여서 아니고. 아. 자, 뽑았습니다. 뽑았어요. 자,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이거는 제 질문이 아니어서 다시 받겠습니다. 네. 궁금하죠? 이건 어떻게 하나요? 이건 읽어주세요. 아, 우리 재우 씨가 써주셨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티아라. 누나들 덕분에 매일매일 즐거워요. 재우 씨. 아, 그 친구예요. 재우 씨 어딨어요, 재우 씨? 아, 진짜? 재우 씨 종이를 몇 개 받았어요, 오늘? 집에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준비해 갖고 와서? 다 자기 거, 내 것만 다 나오게 하려고? 아, 성함이? 이게 노래를 불러달라고. 오, 좋아요. 네, 이소라 씨의 바람이 분다를. 와! 이게 노래 어떻게? 바람이 분다. 혹시 이 질문을 적으신 분 있어요? 아, 우리. 아, 보라 언니 부르.
비싸더라고. 서글픈 마음에. 잘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바람이 분다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친구 얘기 아직 떠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우리 보람씨. 아까 찬스 쓸걸 그랬나봐.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보시고 다른 질문 해주세요. 아니 작가님이 테이블에 앉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자 어떤 질문? 다른 분에 대한 질문은 패스하도록 할게요. 넘어가고 다른 질문. 이따 갈 때 여기 있는 건 저희가 찬스 가져갈게요. 집에 갈 때 가져갈 거야. 오! 아, 이거, 이런 거. 자, 이거는 어디? 없고. 자, 빼고. 여기 이제 보람 누나! 자, 보람 누나. 자. 자, 여기. 정리하고 좀 봐, 엄마. 자, 오, 해볼까요? 아, 애기 같아. 약간 목소리는 어른, 몸은 애기. 네. 어떤. 반전 매력. 네, 반전 매력. 어른이. 어. 재주 넘기 지금은 잘하세요? 자, 질문하시더니 야, 치마가 보람언니가 신인 시절에 개인기로 재주넘기를 보여줬었어요. 재주넘기 지금 잘하세요. 이거 질문 답을 하실 수 아니 패스라고 하나 더 볼 수도 있어요. 패스. 패스하고 다른 질문을 보는 걸로. 아, 네. 패스할 거라. 지금 여러분 아, 민감이 어떡하냐. 지금 여기서 민감이 어떡하냐. 지금 여기서 보람씨가 재주넘기 하면 실시간 올라갑니다. 몇살 인데요? 제가 대신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녀사냥 갔다 오니까 이런 거 안 고치다. 자 이것도 아니고 마녀사냥이 자 자 그렇지 아하 어때요? 네 보람언니 제일 약한 거 나왔어요. 애교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자 우리 아 패스 한번 했어요. 재호씨 재호씨요 재호씨 재호 야, 자. 재호씨 어딨어, 재호씨. 재호씨, 재호씨요? 어, 재호씨. 재호씨가. 재호씨가 오늘 한 번에. 재호씨에게 직접. 항상 누나들을 응원하는 15살입니다. 와, 누나들 너무 이뻐요. 와우. 애교 보여주세요. 와, 보람이 저기 재호씨한 앞에 해주세요. 15살. 어린 친구의 애교를. 아, 무슨. 희망이 너무. 아니, 보람이가 나왔어도 될 법한. 희망이 너무. 와우, 와우, 와우. 15살, 네, 무슨 애교를 보여드릴까요? 아, 이렇게 상업적으로 할 거야? 메뉴. 네, 친구가, 네. 우리 재훈 친구가 네. 듣고 싶은 말 있었어요? 네, 평상시에? 네. 보람 누나한테? 뭐, 아무거나. 네? 네? 귀염 있어. 귀염 있어. 자, 하나, 말 걸어주시고. 1랑이, 1랑이, 귀염이. 하나, 둘, 셋, 넷. 1랑이는 귀염이. 2랑이는 귀염이. 3랑이는 귀염이. 몇 가지 하실 거죠? 자, 좋습니다. 우리 재호 친구! 재호 친구도 보람 누나한테 애교 한번 보여주세요. 우와, 우와. 아, 15세 애교. 자, 네, 누나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15살의 애교. 보여주세요.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우리 재호 보자. 우리 재호 한번 보자. 하나, 둘, 셋, 넷. 큐리씨 딱딱딱 좀 놀랬어요. 왠지 아, 큐리 언니한테 되게 센 거 들어올 것 같아요. 자, 또 보시고. 네네, 됐습니다. 보람, 다음 거 패스하고. 질문이, 우리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테라가 전체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개인에게 하는 질문이 있어서 그거 좀 패스를 할게요. 자, 넘어가도록 하고. 자, 일단 뭐. 이게 공통된 질문이 아니어서. 자, 네. 남은 것들은 한 번 더 한 번에 패스 아니야? 이름? 아내! 어, 아내! 뭐야? 아내네! 아내! 나올게요! 왔어요! 왔어! 아 드디어 왔어! 정말 귀한 얘기 딱 맞는 질문이네! 자! 자! 질문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함이? 성함이 익명이에요. 익명하면 또 세죠. 아, 익명 없고
네, 제가 읽어볼까요? 읽어볼까요? 아, 자, 우리 큐리아 언니 그렇게 섹시하고 실물이 예쁘다고 남자 아이돌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한 우리 큐리아 언니가 남자 아이돌 중에 마음에 드는 아이돌이 있는지 있다면 그 이유는? 아, 한 명만 얘기해주세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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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남자 아이돌 잘 알잖아요. 은정이도 진짜 솔직하게 얘기했어. 그래. 맞아요. 은정이 형 질문이네. 자. 아까 일단 그룹 이름. 빨리 빨리. 그룹 이름. 섹시하잖아. 일단 그룹 이름. 이니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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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 딱 이니셜. 아니야, 일단 그룹 이름. 그룹 이름. 그룹 이름. 요즘에 그룹에 멤버가 많으니까. 이 남자 괜찮다. 이 남자 좀 내 느낌이다. 솔로에도 상관없어요. 없어요. 잘한다. 마음에 들다 말고 아니, 너무, 괜찮다. 다 너무 어린 친구들이 나와서 아줌마 좋아요 그냥 하나가 아니라 모두가 남자는 다 좋다. 아니 요즘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신인 남자 아이돌 중에 아 이 친구들 굉장히 잘하더라 무대에서 멋있더라 그 정도 얘기해 주시면 그러면 아이돌 말고 연기자 모두 다 포함해서 이런 연예인 괜찮다 하시는 분. 다른 질문 해주세요. 아, 패스! 아, 저 한 번에 패스 했기 때문에 빨리 부르시고. 자, 뭐예요? 한 번에 패스 했어요. 티아라 누나들은 뭘 먹고 그렇게 예쁘세요? 여러분, 허니버터치. 허니버터치 먹기 이뻐요. 아까 봤죠? 허니버터치. 허니버터치 맞죠? 복고충 하나 복고충 하나 둘 셋 아 너무 쉬운가 너무 쉬운가 너무 쉬운가 어떻게 하지 아 그럼 또 아파요 또 아파 이게 또 아파 언제 끝나 이래 탔어요 우리 노래도 해야 돼 아 잘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 그냥 내장의 승리로 당연하죠 축하합니다 이랬다 잘했다 완벽했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도와주신 친구들에게 네. 상품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우리는 자, 이어지는 무대를 위해서 먼저 들어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제가 네, 들어가요. 우리 네, 잘 부탁드립니다, 문재 네. 오빠. 네. 우리 선물,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 하나씩 나눠드릴게요. 네. 같이 나눠주고. 자, 우리 티아라 여러분들이 다음 무대를 준비할게요. 자, 내려 다시 한번 우리 고생해 주신 분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오늘 조금 미흡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저희 같이 이렇게 모여봤는데 어땠어요? 전하고 싶은 마음만큼 오늘 무대가 준비됐는지도 많이 걱정스럽고 사실 솔직히 자백하자면 좀 미흡했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거를 오늘 이 미흡한 점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네. 네, 저에게 주세요. 바로 25일 콘서트 때 오실 거죠? 있다고 해도 네 저희의 마음은 항상 변하지 않으니까요 끝까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이렇게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저희는 너무 기뻤는데 네. 잊지 않을게요 여러분들도 저희가 좀 미흡했지만 예쁘게 봐주실 거죠? 네, 네 그럼 아쉽지만 마지막 곡으로 저희가 돌아갈 텐데 이쯤 나와야 되는 얘기가 있어요 바로 두 글자죠 성화의 네, 마지막 앵콜곡으로 넘버나인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화이팅!
Thank you.